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속속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애터미 스마트 메모리 업이라는 이 제품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스마트는 이제 영리하다란 뜻이고, 메모리는 기억, 업은 이렇게 상승시킨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솝우화의 여우와 심포도라는 얘기 아시죠? 여우가 이제 길을 가다가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막 가가지고 그걸 따려고 하는데 이 키가 안 닿는 거예요. 손이 안 닿으니까 막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하면서 막 하려다가 결국은 못 따고 돌아가면서 이저 포도는 시고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맛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버리죠. 이제 이 이야기에 교훈은 따로 있는데, 이 여우 같은 여우가 왜 이렇게 그토록 그 포도를 발견하고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네, 이제 추측하건대 작년 이맘때쯤에 이 여우가 그 포도를 먹고 그 포도를 먹었는데 되게 달고 맛있었는데 기억력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것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이 여우가 포도를 발견하는 순간 그렇게 따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 이 포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바로 폴리페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 뭐냐면 이 식물들이요. 뜨거운 햇빛 자외선이나 또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런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기 스스로 이 몸에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에요. 제가 몇번 얘기했는데 토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자기를 이제 해치려고 한다. 그러면 막 깡충깡충 뛰어서 도망을 가버리면 되는데 식물들은 땅속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싹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특히 포도 속에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포도가 그 포도송이 포도알이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딱 붙어 있으니까 이 사이에 곰팡이 같은 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썩기도 하고. 그래서 이 포도가 특히 이 껍질에, 이 포도 껍질에 아주 강력한 보호 물질, 항균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한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의 종류에는 뭐 녹차의 카테킨, 콩의 뭐 이소플라본, 과일의 플라보노이드 종류, 사과나 양파 같이 이렇게 하얀색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포도의 레즈베라트롤, 블루베리에 뭐또 눈을 좋게 해주는 색소 안토시아닌 등등 수천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먹었더니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균을 막아줘요. 항염, 염증을 막아줘요.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노화, 항암 등등 이렇게 정말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산화는 우리가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면 우리 몸의 곳곳에 이렇게 다 쓰인 후에 1%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양의 그런 활성산소가 생긴대요. 원래 아주 조금은 원래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먹는 거라든가 어떤 생활적인 걸로 잘못해서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지면 우리 몸의 곳곳에 세포의 DNA를 공격하고 손상을 시켜서요. 녹이 슬게 한대요. 그래서 질병의 90%가 이 활성산소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몸이 또 노화가 빨리 되겠죠. 근데 이 폴리페놀이 이 노화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강력한 항암 물질이라서 암이 진행되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차단해주는 역할도 이 폴리페놀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데 비해서 오히려 심장병이라든가 혈관 질환의 그 발병 확률이 낮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식사 후에 거의 이게 와인을 마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레즈베라트롤 성분이 우리 혈관, 우리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그 혈관도 확장시켜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고, 심장병 또 확률도 낮춰주고, 그리고
혈당도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메모리 업의 주 원료가 포도하고 블루베리거든요. 근데 이 포도하고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안에 들어있어요. 미국의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10대 슈퍼푸드 안에 적포도주 그리고 이 블루베리가, 적포도주와 블루베리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좋은 성분이, 이렇게 좋은 원료로, 이번에 우리 애텀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부하다가 보니까 정말 신기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교육하는 의사, 그분이 이제 유튜브를 찍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기억력 치매, 폴리페놀, 뭐 레즈베라트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포도와 블루베리 추출 혼합 분말이 외국에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에서 지금 개발을 했다. 그 얘기를 2020년 12월 달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년 전에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콜마비앤에이치는 원자력 연관의 기술로 이제 해모힘을 만든 회사잖아요. 그리고 애터미에다가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주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웠거든요.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냐면요. 프랑스와 캐나다 연구소들, 그런 업체들, 그다음 학술기관, 영양학 전문가들, 건강기능식품 원료 회사, 그런 회사들이 모여갖고 4년 동안 함께 협력해서 연구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개발했는가 하면요. 이건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있어요. 1단계는 폴리페놀이 기억력 개선과 연관되어서 진짜 최고의 물질이란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뭘까 해가지고요. 두 가지를 선정을 했죠. 포도와 블루베리를 선정을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종자가 어떤 것인지 또 선별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또 포도. 그 다음에 캐나다에는 블루베리인데, 우리가 재배한 블루베리보다 야생 블루베리가 영양가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포도와 캐나다의 야생 블루베리를 주 원료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두 개를 섞는 그 비율 있죠, 비율. 그 특허를 받은 거예요. 따로따로 일단 먹었을 때는, 포도를 먹었을 때는 이만큼, 블루베리를 먹었을 때는 이만큼. 근데 이두 개를 섞어서 먹었더니 이만큼의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먹었을 때 우리 피 속에 이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체 이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제 특허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서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 원료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그 글귀를 쓸수 있도록 그런 기능성으로 입증을 받았고 논문에도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임상 실험을 보면요. 2018년도에 기억력이 이제 악화되어지는 60대에서 70대 어르신 한 190명을 대상으로 이한 알이 600mg인데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드시게 했는데 장기 기억 단기 기억들이 다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프랑스에서 18세에서 25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90분 전에, 그러니까 시험 보기 1시간 반 전에 이 포도 블루베리 추출 혼합 분말을 먹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먹인 그룹하고 안 먹인 그룹하고 그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서 차이가 생겼다고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이 원료가 2017년도에 유럽에서 이렇게 좋은 원료라고 이렇게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몇 분께 여쭤봤거든요. 이 메모리업을 사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치매가 없어요. 나는 치매가 없어서 안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들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한 30 때 정도부터 뇌가 이제 노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점점 이렇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프랑스 학생들 실험한 것처럼 치매 노인들만 드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꾸준히 먹는다면은 학습 능력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휴대폰 같은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디지털 치매가 많대요. 보통 우리가 치매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라든가 혈관성 치매, 뭐 알코올성 치매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은데 우리 이제 요즘에 신조어로 젊은 사람들 전다에서 영,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해서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요즘에 있대요. 이게 젊은 사람들도 지금 이 치매, 디지털 치매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치매 자가 진단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더 많은데, 한요 7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면, 내가 외울 수 있는 전화번호가 3개 이하다. 우리 가족들 빼고. 보통 딱 시키면요. 외운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는 손으로 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내가 전날 점심에 먹은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라든가, 너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지적을 받는다거나, 애창곡 가사를 정말 가사를 안 보면 부를 수가 없다.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요, 포도랑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을까를 봤는데. 청포도 사랑이 있더라고요. 되게 오래전 노래인데 제가 그걸 한두 줄을 외우는데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냐면 파랑새 노래하는 정포도 덩쿨이야? 덩쿨이야? 정포도 덩쿨 아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래로인지 아래에인지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가사 하나 없으면 진짜 하나도 모르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디지털 치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절대 못 찾아간다. 뭐 이러시는 분들 이 중에서 두세 가지만 해당이 돼도 디지털 치매일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두뇌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좀 많이 좀 배우고 작은 계산 같은 거는 계산기 쓰지 않고 내가 한번 구구단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대요. 우울증이나 외로움이 있으면 이런 것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은 야채 과일도 많이 드시고 거기다가 건강 기능 식품을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료를 살펴보면요. 꼼꼼한 부활료 6가지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첫 번째가 갈랑가 추출물인데 갈랑갈이 아니고 갈랑가 추출물인데 생강유 그 식물 뿌리래요. 근데 진짜 집중력이 필요할 때 이것을 먹으면요. 눈이 번쩍 뜨인다고 한답니다. 우리 몸에 항산화, 항염작용 물론 해주고요. 울금 추출물 분말인데 우리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샤프란 추출물도 뇌의 혈액순환을 이렇게 촉진시켜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피로 회복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홍경천 추출물 우리 반갑죠. 밀크시슬 안에 들어있는 건데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좀잘 봐주세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포스파티딜세린. 따라해보세요. 포스파티딜세린. 빨리하면 포스파티딜세린인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 속에 뇌 신경 세포막의 그 구성 성분이 되는 그 인지질 성분이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노화가 되면서 이 양이 줄어들면은요. 이제 기억력 같은 거가 많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포스파티딜세린을 어디에서 추출을 하냐면요. 대두콩에서 추출을 한대요. 이 사람 뇌에서 이 사람 아주 똑똑한 뇌에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 뇌에다가 넣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두콩에서 이 물질을 뽑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뇌 건강에 뇌 영양제 하면은 포스파티딜세린이 이렇게 검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활료들을 우리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상자에 여기다 보면은 요 밑에 카테킨 78mg 하루에 또 퀘르세틴 0.558mg 하루 이렇게 적혔거든요. 이것도 이 카테킨이나 이 퀘르세틴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폴리페놀의 일종이잖아요. 항산화, 항염작용을 해주는 좋은 그런 폴리페놀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애터미에서 제품으로 탄생을 했고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고 정말 선명하게 깨끗한 정신으로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